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의 사람은 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광야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주욱 나누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나무도 원치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곳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야 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광야는 다 원치 않고 또 광야는 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땅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는 다그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도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보다 힘들어도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감사한 것은 그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들이 단련되고 자라게 됩니다. 자참 감사한 것은요, 광야를 지나여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광야를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기죠. 우리가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원치 않는 곳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건널이 되고 건널 수 있는 곳이고 건너면 더 복된 곳이고 어,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사실은 설교 여덟 어,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엘리야의 광야까지 구약의 광야까지 함께 보았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제 밤에 이어서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가? 물론 제가 뭐 시간을 내어 주제를 다룰 순 없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4 2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는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그는 늘또 사역 중에도 매일 새벽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고 광야에서 그의 삶을 잘 감당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세례 요한에 관한 광야 또 빌립이 사도들의 광야 또 바울의 광야 이렇게 세 사람의 광야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그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항 가야 될 것이면 우리가 원망과 억울함을 가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소망 중에 광야 인생을 잘 지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섯번째 세례 요한의 광야 세례 요한의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1절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를 흔히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다 죽고 나면 천국 가라.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물론 우리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에도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세 가장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선포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 불교의 천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를 자꾸만 혼돈스럽게 합니다. 사실은 천국이라는 이 한자의 번역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냥 우리에겐 참 좋은 개념 같고,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번역해 두어서 전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 왕들의 나라, 힘 있는 자의 나라였습니다. 지배하는 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나라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고 이스라엘도 역시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복음은 선포합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토해내고 잘못을 시인하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단어도 단순히 우리가 어, 그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뭐 반성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왜 통치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통치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피고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한 나라에도. 정권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달라져요. 죄송해 줄 순다 그래서 여기는 줄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정권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누가 힘이 있는장안아 아니까 이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이 임하였고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토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음,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싫어한 게 헤로드 왕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헤로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죠? 그렇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 복음을 선포했냐. 그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전파하더라. 그리고 그는 광야에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광야는 구별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기도운 그러면 산에 많이 있죠. 주거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마을이 참 도시가 이 마을에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어, 우리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에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는 다 수도원이나 이런 게다 광야, 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광야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S N 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S N 에 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 외에도 그렇게 광야에 머무는 자가 많았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있더라. 유대 광야에.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사 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 그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례 요한은 그런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낙타 털옷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옷들 기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걸 그냥 얻어서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 그는 어, 불편하게 살았다는 거죠. 불편하게, 권고하게 그렇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매일 만나만 주냐 예, 왜 만나만 주냐 광야는 늘 물이 없어서 그들이 왜 물이 없느냐 원망합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아멘. 음. 오늘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건 불편한 겁니까 편리한 겁니까 죄송해요 다시 물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건 불편한 것 때문에 타락합니까 편리한 것 때문에 타락합니까 왜 말을 못해요 어, 말할 때까지 물어야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건 불편한 게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까? 편리한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까? 네, 날마다 불편했으면 좋겠습니까? 편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을 거예요. 날마다 사는 게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편리하기를 원하죠. 참 편리합니다. 세상 모든 걸 우리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해요. 이거 쓰면 편리해요. 이렇게 하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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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해요.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오늘 현대사의 가장 큰 시험은 유혹은 편리함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광 n a 불편한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모자라는 곳입니다 음, 제가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요 하루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루 중에 한 번씩 자기 몸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안나요? 안 난다 그래요. 날 틈이 없어 우리는. 꼬르륵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이제 완전히 비어서 시장기가 느껴질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몸이 좀 비어야 어? 내 몸이 좀 비어야 내 몸의 기관들이 이제는 몸이 깨끗이 비우고 또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도무지 몸이 비워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득 차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태거든요. 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좀 꼬르륵 소리 나야 돼요. 어, 그래서 몸이 완전히 비어야 거기서부터 다시 몸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비울 틈이 없이 먹는 양이 많잖아요 식사양이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우리가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편리함이 우상이다 여러분 무슨 불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편리함이 우상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해요, 러뭐 대전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자기 서울 가까이 그만 분당이란 데가 있는데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래. 분당,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편리함이 너무도 좋으니 누가 천국을 가려고 할까? 천국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불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요한이 그 편한 집을 두고 광야를 나갑니까? 스스로 불편하여져서, 스스로 불편하여져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광야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그러나 영원 더 충만한 곳이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마실 게 부족하냐, 왜 먹을 게 부족하냐, 왜 잠잘 곳이 없냐고 원망하였지만, 그들은 그4 0 년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부족하고 불편한 곳이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불편한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빌립의 광야 사도들의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 빌립으로 대표되는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대표하여 보여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임하자 모든 사도들이 다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정처 없이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들이 흩어질 때는 몰랐어요 왜 예루살렘 있으면 다 죽인다고 핍박이 임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흩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빌립도 오늘 성령께서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음. 거기 보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뭐죠? 아무도 없는 곳이다. 어. 왜 아무도 없는 곳을 가라 할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냥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 결국은 가사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사가 어떤 곳이냐. 광야다. 광야라는 설명은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다.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는 사람은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에디오피아의 메시 왕의 신하가 지나가더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왔는데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더라. 그리고 그는 구원에 관하여 갈급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너는 저 마차로 가라는 거.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에티오피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 최근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행지가 있잖아요. 시대마다 여행의 유행이 다른데.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음.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에티오피아 커피도 많이 마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에티오피아가 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느냐? 거기 가면 놀라운 기독교 유산들이 너무 많아. 그게 깜짝 놀라고 싶다. 그동안 묻혀져 있던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에 그냥 뭐. 교회가 땅 속에 있는 교회. 땅 속에 는 그냥 동굴이 아니고요. 땅속인데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터키나 그런 곳은 그냥 동굴이거든요. 그냥 굴 속에 모여서 교회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그게 아니에요. 땅을 파고 그땅 안에다가 돌로 교회를 지어서 그런 교회들이 뭐 엄청난 유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거 됐을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8 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한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자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일곱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광야에도 사명이 있구나.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그냥 광야는 힘든 곳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바울의 광야입니다. 바울의 광야,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교독합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 세교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아, 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다메색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스에서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담의 색에서 어, 예루살렘을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가서 내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갔더라. 3년 만에 그죠? 3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광야에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함으로 하나님과의 귀푼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합니다. 자, 광야는 다 버려진 땅 같지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자꾸 40년 걷는 것 때문에 억울해 하는데 사실은 40년이 아니라 그들은 400년을 종소리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를 데려갑니다.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사역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3년 동안 오로지 기도하면서 나가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0일 광야에서 검색하면서 새로운 출발이다. 광야는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끝이 아닙니다. 그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새로운 출발이다.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광야는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그건 또 하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의 구분점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를 통하여 이승과 이거 구별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